네, 아, 정말 그 교육감님의 인사말 잘 듣고 왔습니다. 자, 오늘의 방송은 말이죠.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요. 네, 2021 경북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이라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그걸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영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. 많은 또 참여와 여기 보면은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또 소통해보는 시간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천마 아트 센터에서 펼쳐지는 네 천마 아트 센터 그랜드홀에서 펼쳐지는 국악 첫 번째 팀을 저희가 이제 만나봐야 할 텐데요. 자, 첫 번째 팀은 바로 창포 초등학교입니다. 그래서 모신 분이 계신데요. 네, 우리 창포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 모셨는데 누구인가요? 교감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마이크를 드시고요. 네, 네 안쪽으로. 안녕하십니까? 네, 저는 너무 교감 선생님 그래서 저는 좀 외람되지만 조금 나 연령이 좀 많이 높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연령 높습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얼굴이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그냥 누나 이렇게 던질 뻔할 정도로 와 진짜 또 이쁘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마스크가 껴가지고 눈만 봐서 잘 모르지만 아까 살짝 내리셨는데 얼굴도 많이 이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창포 초등학교 사실 이 지금 팀이 예술 동아리잖아요. 동아리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뭐 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뭐 기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동아리는 상상도 못했거든요. 근데 이 예술 동아리 정기적으로 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한다고 한다는데 좀 소개 좀 해 주시죠. 네, 봉교 창포국악 그 동아리는 사실 동아리라고 했지만 국악 네. 오케스트라입니다. 국악 오케스트라. 아, 예. 네, 오케스트라는 네. 1998년 창단 이후에 와, 오래됐네요. 예, 24년째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우리 오케스트라는 해마다 10회 정도 무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무료로 또 네. 공연을 또 하고 계시는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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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네. 현장에서 조금 여러 가지 또 그 얘기들이 들려서 잠시 저희들이 인터뷰를 멈췄는데 다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는데 또 창포초등학교 예술 동아리 한 번 더 또 소개를 해주시죠. 네. 네. 본 창포국악 오케스트라는 예, 예. 창단한 이후에 매년 10회, 20회 정도 무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무료로 또. 네, 그렇죠. 네. 그 사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. 초등학생들 손 보면 고사리 손 같다고.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다루고 처음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었어요? 예를 들면 저희들 7개 악기가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이 악기들이 사실은 초등학생용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네. 일반 성인과 거의 같이 겸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. 아. 예를 든다면 대금의 경우에 정학대금이든 산조대금 같은 경우에 이 지공의 차이가 굉장히 넓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이 지공을 맞지를 않아서 손이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정말 강합니다. 연습을 통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거든요.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 작은 손으로 가야금이나 뭐 이렇게 대금 손이 안 딸리잖아요. 와, 그걸 갖다가 연습을 통해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, 그러면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. 자, 그러면 창포 초등학교 여기 보시면은 뭐 다수 입상도 많이 하고 네, 여러 가지 또 네, 그 수상 경력들은 많이 있는데 자, 어떤 또 노래들이 또 음악들이 있는지 한번 뭐 청해 들어볼까요? 네, 그러면은 화이팅을 한번 네, 한번 화이팅을 해야 될 텐데 화이팅 말고요. 예, 네, 어떤 거요? 국악이니까 국악이잖아. 얼쑤, 아, 맞아요. 지화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추임새라 그러죠. 네, 얼쑤, 지화자, 네. 얼씨구. 네. 그러면은 어떤 걸 골라서 하시겠습니까? 오늘은 지화자 하겠습니다. 지화자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그 우리 교감 선생님이 기를 넣어서 멋진 공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창포초등학교 지화자! 지화자!